안녕하세요. 까만풀입니다. 10월 8일자 개발자 노트가 올라왔네요. 경조사가 있어가지고 조금 늦게 확인했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이 업데이트 방향성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약하자면 설계 의도는 이렇지 않았는데 누적된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의도와 다르게 박탈감을 주고 많은 유저의 이탈을 확인했다라는 내용입니다. 현 상황에 대한 분석 정도라고 보여지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내용이라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티어 장비 관련 개선 방안입니다. 요약하자면 티어 성장에 천장이 생긴다는 내용입니다. 티어 성장을 지속적으로 실패할 경우 확률이 증가해서 최대 100%까지 증가해서 무조건 티어 성장이 가능하게 천장이 생긴다는 내용이고요. 장비의 티어 수치에 따라서 증가되는 확률은 각각 상이할 것이라고 하고 정확한 수치는 예고된 바가 없습니다. 10월 달에 업데이트될 신규 지역은 디자인 연구소보다 입장 항마력은 높지만 익스퍼트 난이도부터 이 티어 장비 획득 확률을 상향 조정한다고 하고요. 신규 지역 업데이트와 함께 다차원 큐브 조각 지급 이벤트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돌파 관련 개선안입니다. 요약하면 교환소에서 프랙티컬 에너지 코어가 구매 가능하도록 품목을 추가할 예정이고요. 원래 경매장에서 프랙티컬 코어를 구매하면 월간 사용 횟수 제한이 300개가 있었는데 해당 제한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캐릭터 기속 코어를 모험단 기속으로 일부 변경할 수 있도록 해서 필요한 캐릭터한테 나눠줄 수 있도록 조정할 예정이라고 하고, 높은 돌파 구간에 소모되는 골드량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구간 에서 얼마나 완화되는지는 예고된 바가 없습니다. 10월 중 기존 2티어까지만 진행되던 초월이 3티어까지 진행 가능하도록 변경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신규 장비 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신규 장비 추가 안 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옵션 차이도 크지 않은데 장비 수가 많아지면 원하는 장비의 드랍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업데이트 제외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티어 장비 변환 이벤트입니다. 요약하면 티어 장비 변환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신규 장비 추가를 진행 안 하기 때문에 티어 장비 변환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을 예정이지만 기존에 말해놓은 게 있으니까 한달 정도 한시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정예단전 항마 조정 및 레이드 장비 드랍 재료 개선입니다. 요약하자면 해안의 바다 입장 항마가 노멀 기준으로 6.2만에서 6만으로 조정이 되고, 70 정예단전에서는 안톤 레이드 장비 재료 드랍을 증가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엘리트 장비 획득 방식 개선입니다. 요약하자면 80 정던을 돌면 엘리트 장비의 재료가 드랍이 될 예정이고, 이 재료로 엘리트 장비 구매가 가능하도록 추가한다라고 하고요. 기존 엘리트 장비를 해체하면 엘리트 장비 구매 재료 나오도록 준비한다고 합니다. 장비 상자는 두 종류로 나오고요. 랜덤 상자랑 선택 상자가 함께 업데이트 되는데 소모되는 재화는 구매 상자가 더 많은 재료를 소모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신규 정예던전 일정 변경입니다. 요약하면 10월 업데이트 예정이었으나 12월 달로 연기가 된다고 합니다. 추가될 정예던전은 해안의 바다와 입장 횟수를 공유하지 않고 각각 입장이 가능하며, 신규 정예던전인 대가품의 초원에서는 엘리트 악세사리가 드랍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안의 바다와 동일하게 엘리트 악세사리를 구매할 수 있는 재료도 함께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캐릭터 밸런스 업데이트입니다. 요약하면 총 22개 캐릭터의 밸런스 패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구조 개선이 아닌 그 스킬 공격력 수치 조정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예고한 업데이트로는 티어 성장 천장 업데이트, 신규 지역 익스 난이도 이상 2티어 장비 획득 확률 상향, 프랙티컬 코어 교환소 품목 추가, 프랙티컬 코어 월간 사용 횟수 제한 삭제, 프랙티컬 코어 일부 모험단 귀속 변경, 고돌파 구간 소모 골드량 완화, 3티어 초월 가능으로 변경, 신규 장비 추가 없음, 해안의 바다 노말 모드 입장 악마 6만으로 개선, 70 정예던전 안톤 장비 제작 재료 드랍량 증가, 엘리트 장비 구매 재료 업데이트, 신규 정예던전 10월 출시에서 11월로 일정 변경, 엘리트 악세사리 추가, 22개 캐릭터 스킬 공격력 수치 조정 밸런스 패치, 그리고 예고한 이벤트로는 신규 지역 업데이트 시에 다차원 큐브 조각 지급 이벤트를 진행하고요. 신규 지역 업데이트 시에 티어 장비 변환 이벤트도 함께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할 예정이라 불필요한 분들은 뒤로 가게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이번 개노에 긍정적인 평을 해주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아직까진 조금 아쉽지 않나 싶습니다. 새로운 시즌을 출시하고 여러 변화와 변경점을 갖는다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서, 사실 신규 장비가 추가된다고 했다가 안 된다고 하고 티어 성장에 천장이 생기고 하는 문제가 지금에서라도 조치되는 건 그래도 게임에 관심을 갖고 조치하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구나라고 조금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어요. 다만 아쉬운 점은 조금 늦었다라는 점. 물론 지금에야라도 조치를 하겠다는
하는 개발자 노트를 쓰셨다는 거에 조금이나마 안도가 되지만 이미 유저가 조금 떠나 있는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그걸 이제서야 캐치하셨다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티어 성장 시스템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티어 성장을 하기 위한 재료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현재 에픽 아이템 드랍률이 개인적으로는 현저히 낮지 않나라고 판단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재료로 전락한 저티어 에픽 아이템의 드랍률이 사실 너무 낮아서 티어 성장을 시키기 위한 재료 아이템이 없어서 티어 성장을 못하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피로감 개선으로 던전 피로도 소모량을 10에서 20으로 상향 조정하신 건 잘하신 일인데 드랍률까지 2배가 든 건지는 사실상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해요. 이미 재료로 전락한 아이템을 피로도를 다 쓰고 5캐릭터, 6캐릭터를 5에픽으로 던전을 마무리하는 게 현 시점에서 맞는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다들 이야기하시는 게 골드 부족 현상인데 티어 성장 시에 소모되는 골드량이 절대 작지 않습니다. 아무리 천장이 생긴다고 해도 현재 성장 구간에 있는 뉴비의 경우 강화, 돌파, 티어 성장, 스킬론 변환, 엠블렘 합성, 기타 등등 모든 컨텐츠에 골드가 소모되는데 티어 성장 한 번에 몇십만, 몇백만 골드가 소모되는 건 이해가 솔직히 잘 안 돼요. 그렇다고 수급처가 다양하냐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고요. 돌파도 사실 같은 맥락이에요. 돌파에 소모되는 그 골드를 고돌파 구간에서 골드를 완화할 게 아니라 전구간 골드 소모를 줄이던지 없애는 편이 맞다고 봅니다. 돌파를 다음 시즌까지 연장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여태 언급하신 내용들을 보면 사장될 시스템으로 거의 확정적인 분위기인데 왜 없어질 시스템에 투자를 해야 됩니까? 저는 현재 4.0 항마 구간의 캐릭터를 13개 정도 육성 중이고 돌파를 거의 마친 캐릭터도 다수 존재합니다. 지금 4.0 구간에 있는 캐릭터들은 프랙티컬 코어만 몇천 개가 쌓여있어요. 강화에 소모되는 골드 그리고 다른 시스템에 소진되는 골드 때문에 돌파는 신경조차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질에서 부족한 골드를 충족시키기엔 그것보다 중요한 스펙업 요소가 한참 더 많기 때문에 돌파는 항상 후순위로 밀어두고 있는 사정이에요. 골드 수급처를 늘려주던지 아니면 업종을 개편해서 수급량을 늘려주던지에 대한 대안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정해 던전 하드모드 진행 시에 2티어 나오는 것 좀 제발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드모드를 도는 이유가 노멀보다 더 높은 엘리트 장비 드랍 확률에 따른 메리트로 하드모드를 가는 건데 엘리트 장비가 잘 안 나오는 건 고사하더라도 2티어 장비가 드랍돼서 하드모드를 도는 데에 대한 박탈감이 드는 현상을 좀 없애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나오지도 않는 엘리트 장비를 기대하진 않지만 적어도 현재 끼고 있는 장비보다 높은 단계의 티어 장비를 먹을 수 있다는 메리트라도 느낄 수 있어야 하드모드를 돌릴 만한 의지가 생기는데 요즘은 하드모드를 도는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2티어만 나오니까. 그리고 이번 22개의 캐릭터 킬 공격력 수치 조정 밸런스 패치 관련해서 밸런스 패치를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히 생각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은 또 이야기가 사그라드는 이각 패시브 관련해서 분명히 킬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직업 분들이 있습니다. 9월 11일 개발자 노트 이후에 이차각성 패시브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해명도 조치도 없습니다. 수치 조정을 통한 밸런스 패치를 진행을 하시더라도 메타의 캐릭터가 맞지 않으면 정신나간 수치 조정을 하지 않으시는 이상 해당 메타에서 살아남기가 조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대안으로 PC 단판의 탈리스만 혹은 TP 스킬에 해당 스킬의 구조를 개선하는 시스템을 넣던지 아니면 아이템에 메타에 안 맞는 스킬을 변화할 수 있는 아이템을 더 생성하던지 여러 방법이 있을 텐데 왜 개발진의 방향과 맞지 않다고 유저의 목소리에 반응을 안 하시는 걸까요? 사실 신규 장비는 추가가 안 되는 게 맞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치상 큰 차이 없는데 신규 장비가 추가되면 원하는 장비를 드랍할 확률만 낮추는 꼴이니까 안 나오는 게 맞다라고 저도 보는 게 맞다라는 주의인데 이차각성 패시브를 생각하면 이것저것 벌어진 일들과 현재 눈앞에 있는 사태들 그리고 현상들을 조치하기 위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개발 단계에서 시간이 부족했던 컨텐츠들을 하나둘 포기하시고 계시다는 의심밖에 안 들어요. 직접적으로 디렉터의 입장이 돼본 건 아니기 때문에 주제넘는 발언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소통해주시고 대안을 마련해주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이전까지 저는 앞으로의 준비사항으로 티어 성장 천장이 생기기 전까지는 티어 성장 진행하지 않고 드랍되는 장비 중 티어가 높은 건 끼고 나머지 엔픽들은 창고에 보관할까 싶습니다. 돌파도 현 시점에서는 잠시 중단시켜두고 골드 소모량 완화가 되는 걸 확인하고 진행할 계획이에요. 업데이트 이전 시점까지 티어 성장을 했거나 돌파를 한 유저에 대한 조치 계획이 아직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일단 두 가지 시스템을 잠시 묶어놓을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극히 개인적 의견이라서 반박시 여러 번 말씀이 다 맞습니다. 내용이 혹여라도 불편하셨거나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미리 사죄 말씀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